아, 작은 오빠 왜 엄마랑 랑이 아빠한테 화풀이야? 네 남편 말하는 거 못 들었어? 지금 엄마 아버지 때문에 하늘이 무너질 심정일 텐데 아버지 두더니 가장치를 하냐고. 그건 그렇지만 아니 그래도 애들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. 아, 다 필요 없어. 엄마 그냥 이혼하시라고 해. 아니 내가 그런 아버지랑 살게 안 해. 자기야. 아유, 죄송해요. 고모 부모님들에 미안해. 아우 미치겠다 정말 동찰씨. 에휴, 양반아. 아무리 억울하게 갔어도 남아있는 가족들은 무탈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. 이제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. 어? 집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선잠 자는 내 자식 불쌍해 죽겠는데 그 긴 세월을 내 자식만 보고 살다가 날벼락 맞은 애미 불쌍한 거에 비하면은 불쌍하다 말도 못 꺼내겠어. 어머니 눈에도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세요? 애미야, 애비가 죽을 죄를 진 건 알지만은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더. 죄송해요. 애미야, 저 어머니 며느리 노릇 더는 못하겠어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애비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? 네. 제 애비랑 더는 안 살아요. 아니, 못 살아요. 안 돼! 이혼은 절대 안 돼! 아니, 나 안 들은 거야. 나 못 들었어! 애미야, 난 네 마음 다 알아. 그래도 이제 와 애비랑 갈라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? 지금껏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얼만데. 그러게요. 전 등신처럼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. 어머니 아들이 그동안 딴 여자 가슴에 품고 사는 줄도 모르고 그래도 그 사람이랑 한 입을 덮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. 가슴에 품고 살기는 잠깐 애비가 정신 나가 실수를 한 거지. 애비, 애미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데. 아니요. 그 사람 지금도 제 걱정보단 운찬의 걱정에 혼이 빠진 사람이에요. 애비 가슴엔 운찬의 생모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고요. 그런 소리 하지 마. 지원이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야. 그게 더 미치겠어요. 차라리 살아있다면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악당이라도 치겠는데 죽었다니까 그게 더 미칠 것 같다고요. 애미야, 아무리 그래도 갈라서겠다는 말은 오지 마. 지금은 죽어도 용서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. 어머니, 전요 지금껏 속고 산 시간만 생각해도 억울하고 치가 떨려 죽겠어요. 제가 우선 살고 봐야 하잖아요, 어머니. 애미야. 뭔가 절 낳아주신 김지원 씨와 한때 사랑하는 사이셨다고요. 난 앞으로 자네 볼 일 없으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게. 아니요, 전 대표님을 좀 뵈야겠습니다. 정말 저희 엄마와 그런 사이셨다면. 뒤태서지 못하겠나? 김비서 뭐하고 있는 건가? 친구가 대표님, 잠깐만요. 대표님, 잠깐만 시간 주세요.